안녕하십니까, 몽키댄스의 블루몽키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현 어린이의 친형이죠, 이세영 군을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세영 군 나와주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몽키테니스 애청자 이세영입니다. 아, 몽키테니스 애청자인가요? 네. 아, 그럼 역시 여러분, 제가 기존에 상현 군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잘생겼죠. 네,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잘생긴 만큼 테니스 실력도 엄청 뛰어납니다. 동생 상현 군은 초등학교 3학년 랭킹 1인데 네, 이세영 군은 지금 중학교 1학년이죠? 네. 중학교 1학년 중에서 랭킹이 몇 위에 속하나요? 랭킹 아마도 없을 거예요. 동생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데 형은 조금 자신감이 없어 보이네요. 근데 실력은 제 블루몽키가 보장합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이세현 군이 어떻게 치는지 한번 보고 또 특별한 레슨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 할 말 없나요? 몽키 테니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세요. 자, 가시죠. 자, 그럼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선수의 공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죠. 아이야. 우와우. 확실히 초등학교 선수랑은 공의 힘이나 구질들이 확실히 다르네요. 제가 밀릴 정도인데요. 여러분, 제가 밀려요.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지 계속 밀립니다. 발리를 베이스라인까지 까네요, 여러분. 역시 확실히 실력이 중학교 1학년이라서 그런지 공의 힘도 좋고 구질도 조금 다양하고 확실히 선수가 많네요. 오늘 해볼 특별한 미션은요, 투터치 발리입니다. 투터치 발리. 투터치 발리 뭔지 알아요? 두 번 뒤는 거. 그렇죠. 네. 게임 룰을 설명을 드리면, 요 작은 서비스 라인 네모칸 안에서 반코트입니다. 반코트에서 발리, 맞발리를 할 건데, 맞발리에서 상대에게 한번 본인이 한번 튀기고 발리를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공이 날라왔을 때 내가 한번 공을 죽이고 그 다음에 발리를 해서 세현군과 한번 5점 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볼까요? 네. 0대 0대 3인가요? 네.
자. 여러분,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아. 아. 아, 이건 반, 이건 반칙인가요? 어? 이거 이대로 나가도 괜찮나? 자, 한번 대보자. 네. 자, 여러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자, 자. 아! 자! 1대0. 2대0입니다, 여러분. 야, 투터치가 안 됐네요. 자, 2대1입니다. 자. 와! 자, 3대1. 아. 4대1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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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역시 상현군과 마찬가지로 쉽지 않네요. 자, 4대2인가요? 아. 아. 자. 여러분, 저 블루몽키가 5대2로 승리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상현 군의 친형 이세현 군이랑 한번 특별한 레슨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세현 군 어땠나요? 선생님이랑 하니까 재밌고 좋았어요. 재밌고 좋았나요? 네. 다행입니다. 이토록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세영군 평상시에 발리 플레이가 좀 자신 있는 편인가요? 아니요. 자신이 없었나요? 네. 그러면 오늘 이후로 발리 플레이가 많이 자신 있게 되겠네요. 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렇게 발리에서의 컨트롤 조작 능력이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이렇게 다양한 게임 놀이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다른 추가적으로는 우리가 흔히들 아는 가랭이 샷이죠. 가랑이 샷, 트위너 샷이라든지 이렇게 라켓을 뒤로 치는 모션들, 이런 것들을 이 블루몽키가 제가 테니스를 배울 때까지만 해도 코트장에서 이 샷들을 치면 많이 혼났습니다. 선생님들한테 많이, 어디 건방지게 이런 샷들을 치냐, 그런 것들은 프로 선수들이나 치는 샷이다, 이렇게 혼났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 엘리트 선수들은 물론 동호인분들도 사용하실 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발리의 디펜스 능력이라든지 때로는 오펜스 능력, 그리고 내가 이 발리에서의 컨트롤 조작 능력들이 상당히 향상돼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 발리를 하든지 간에 자신 있는, 에러하지 않는 플레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세영군 한마디. 몽키 테니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동생이랑 똑같네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